안녕하세요. 언젠가 한 슈퍼개미 냉철입니다. 나랑 같이 스터디한 형이 언젠가 한 슈퍼개미 닭살이 촥 돋는데 면접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 이게 더 닭살도다. 아니 나는 이게 언젠가 이게 더 좋은데 언젠가 슈퍼개미 하면 닭살이 촥 면접에서 형만 아니면 이게 아 근데 내가 내거 봐도 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리고 다른 유튜버가 나한테 그러다 형 그거 형의 뭐 이런 그 지적 수준에 비해서 너무 막 이게 장난같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처음에 보고 이게 뭐야 이제 그러다 떠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자청이 그랬어. 근데 걔 말이 맞거든. 내가 처음 생각한 이거였어. 아니 보던 말던 그냥 나는 내가 재밌는 거 막 한 다음에 갈 사람도 가고 남은 사람들 남으면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또 잘 맞는 사람들이랑 가면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싫은 사람은 싫어. 호불호가 갈리는 거야. 우리 광고 이제 막 탁탁탁 들어갔잖아요. 이 형들이 이거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린 건데 광고 요 밑에 들어가는 게 그 제가 넣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뭐라 그러실 필요 없어. 이거 누가 넣는 건 줄 알아? 유튜브? 맞아. 구글 AI가 넣는 거야. 이거 끝내주더만. 나도 이거 보면서 내 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야. 내가 볼 때 이 알고리즘 나 파악을 했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끊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안 끊는 구간 있잖아. 안 끊는 구간에 내가 볼 때 이 광고를 톡톡톡 넣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 그 정답은 딱 하면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안 끊잖아. 거기다 이걸 집어넣는 거야. 똑똑하다. 그리고 넣었더니 나 같은 경우는 광고 입찰이 난 이때까지 넣었다 이게 하나도 없었거든. 광고 입찰이 많은가 봐. 내가 보면서도 아 진짜 광고가 수도 없이 넣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동영상 밑에 바에 보면은 노란색이 이렇게 딱딱 찍히는 영상이 있어. 그거는 사용자가 이렇게 넣은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넣은 게 아니야. 혹시 뭐 보면서 짜증 나면 저 구글 AI한테 그리고 영상에 광고가 많이 들어갔다. 그건 그만큼 내 영상이 재밌다는 뜻이야. 보는 사람의 시청 지속 시간이 길다는 거지. 그리고 광고 입찰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좋은 거를 내가 왜 안 하고 있었지? 그동안 막 아 광고 넣으면 이거 사람들이 이거 또 욕하지 않을까 너. 그런 싫을 때 그런 공부하고 내가 넣는 것도 아닌데. 그거 그렇고 내가 계속 사람들이 물어봐서 그러는데 텔레그램 아직도 막 메일이 와. 오늘 제목은 텔레그램 가입하는 방법 이걸로 할까? 그래. 사실 별건 없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냥 내가 매일 뭐 연구하는 거 공부하는 거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을 그냥 좀 적는 거거든. 그게 좀 나는 나한테도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는 거야. 뭐 돈 받는 거 없고 그냥 공유를 해. 가장 큰 목적은 텔레그램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내 목적이란 목적이야. 메일은 많이 와. 심지어는 되게 큰 기관에 운영하는 사람도 막 연락이 와. 나도 좀 껴달라고. 나를 좀 그쪽에 껴줘 형. 근데 그런 사람 별 도움이 안 될 거야. 그런 사람 말고 직장인들은 확실히 도움이 되겠지. 왜냐면 직장인들은 그런 정보를 얻을 데가 없잖아. 그렇잖아.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도움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그 생생하게 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연락이 온 사람들 중에서 아, 이 사람은 그냥 이 구조대로 하면은 잘 되겠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이제 봤는데 실제로 진짜 보면 어떤 사모님은 진짜 내가 얘기한 걸 진짜 그대로 대입해서 하거든. 괜찮아. 괜찮아. 사모님인데도 괜찮아. 터질 때 좀 덜 캐졌고 지금 막 올라오고 그리고 좀 바닥선에서 들어온 최근에 들어온 사람은 수익이 착착착 이제 막 나는 게 보여. 근데 이게 시간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은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내가 그냥 텔레그램 넣어주세요. 그럼 내가 뭐 별로 그 몰라 구조가 어떤지를 좀 얘기를 해주면 좋지. 그러니까 자기가 우선 어떤 일을 하는지 하는 게 좋잖아. 이걸 가지고 내 주제에 뭔가를 뭐 선발하고 막 이런 건 아니고 그래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냐 없느냐 이런 얘기거든. 자기 옛날에 종합병원에 있었잖아. 그때 이런 상황에 뭐 어쨌다 종합병원을 다니고 대략 소득은 이 정도고 나가는 건 이 정도고 나이는 어느 정도고 투자 철학은 어떤? 투자 철학 사실 중요해. 저는 저 인생은 공수의 공수고 한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난 저 3처 승부사 뭐 이런 형들도 소개시켜주고 그게 아니라 저는 이게 지분 하나하나가 재산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노후에 그냥 그 회사 지분 배당받으면서 뭐 10년, 20년도 나 주식 뭐 지분 뭐 손질 안 치고 좋은 회사는 끌고 가겠다. 뭐 그런 형들 있으면은 이제 좀 맞는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10년 이상 끌고 가지는 않아. 당연히 올까 빠사 하는데 이제 그냥 마인드를 좀 보는 거야. 가끔 또 그런 마인드는 내가 좀 팔라고 하는데도 좀 안 파는 경우도 있어. 근데 자기가 만약에 천억대 나한테 매일 그냥 뭐 길게 쓸 필요도 없어. 뭐 하는지 뭐 투자 철학? 소득 구조 같은 거? 그리고 지금 뭐 투자 사이즈? 그리고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 얘기 간단해. 난 한 다섯 줄 정도면은 내가 다 끝나겠다. 뭐 백자 이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딱 보냈어. 어? 여자네? 나이도 젊네? 그럼 나 이제 사진하고 신체 사이즈를 좀 보내주세요. 딱 해야지. 총각이었으면. 근데 나 매일 막 저 젊은 아가씨들한테도 막 매일 그래. 어찌라고. 그러면 된다. 오늘 무슨 얘기 했나 한번 보자. 오늘도. 아 오늘 이렇게 얘기했구나. 주말 스터디에서 여러 좋은 종목이 나왔는데 지금 사기 지금 좀 올랐잖아. 지금 바닥에서 방방방 올랐어. 오늘 또 올랐어. 오늘 코스닥 1.5 많이 올랐단 말이야. 지금 바닥에서 이제 좀 많이 올랐고 지금 사기에는 뭐 적절치가 않아가지고 주식 투자 비중이 작다 그러면 그냥 주식들 홀딩. 주식 비중이 큰데 지금 막 상승하면서 막 수익들이 좀 나는 것도 있잖아. 그러면 좀 분할 매도해서 현금을 좀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게 지금 오늘의 전략이야. 내가 얘기한 것 중에서도 오늘 좀 막 올라오는 거 있어. 지금 막 차익 실현하는 거 있어. 아 인하전공 얘기했다. 회사 겁나 바쁘대 지금. 일거리가 많대. 자회사까지 지금 뭐 보면 개선 밀린 곳이나 큰 거 있어. 그거 꽉 찼다고. 이거 얘기하면 또 긴데 오늘 저번에 조선 했으니까 아, 일거리는 많다. 조선 요새 또 내가 딱 얘기한 그날부터 조선 모멘텀 탁탁 붙고 있어 지금. 오늘 또 LNG 관련 레포트 또 나왔어. 내가 레포트가 괜찮더라고. 그래서 이거 얘기할까 했잖아. 또 한번 지금 조선 얘기 어? 이제 일본 얘기 좀 해야지. 조선? 어? 조선 얘기 막 조선이랑 비슷한 거 할 얘기 있다. 나머지 종목 이야기고 아 옛날에 내가 TCC가 좀 괜찮아가지고 TCC 스틸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방방방 했어. 그래서 그거 좀 줄이자고 호! 오랜만에 이거라도 하지 않고 아 요새 주식 투자하기가 별로 그렇게 신나지가 않아. 어제 우리 라이브에서도 얘기했는데 기업들 실적 발표 2분기 했잖아. 실적이 잘 나왔어. 나 잘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딱 팔라고 막 대기하고 막 있었어. 미리 이제 매집한 흔적도 없어. 주가가 이제 딱 흘렀어. 실적 나오면 이거 상가 가기 때문에 혼자 막 좋아가지고 혼자 막 좋아가 했는데 실적이 딱 나왔어. 매도 후루룩 쏟아지는 거야. 눈물 김천지의 운수 좋은 날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가질 못하니. 실적이 잘 나온 가질 못해. 요새 아, 재미가 좀 안 나. 근데 이제 장점 올라오니까 이제 조금 올라오려고 하는데 TCC스틸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올 걸 알고 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야. 요즘 샀어.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이거 모델 3 해가지고 지금 판매량이 엄청 나거든. 지금 9만 5천 대 팔았대. 지금 엄청난 거야. 이런 거 이제 모멘텀 받는 거야. 자동차도 이제 테슬라에 이제 납품하는 회사들은 실적도 확실히 괜찮아질 거고 시장에서 쳐주는 가격도 높을 거야. 퍼 릴레이팅 될까? 이런 단어 쓰면 안 돼. 이런 단어 쓰면 안 돼. 아니 이게 내 친구 있잖아 자청이가 그래 아 형 방송 너무 어려워요. 아니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내가 볼 때 투자를 안 하면 그게 천재 진짜 머리 진짜 똑똑한데도 기준을 안 봤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야. 아니, 이보다 더 어떻게 더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정도 그 고민을 좀 해야 돼. 좀 더 쉽게 값을 더 쳐준다는 거야 그런 회사들은. 그런 회사도 있잖아. PTC 히터 같은 거 하는 애들. 아 이것도 어렵나?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근데 자기도 좀 어렵지 내 방송. 이거 때려치자니까. 그러니까 너무 타겟층이 이게 좁아. 그러니까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 오늘 또 이제 그럼 뭐 종목 얘기 또 하나 레포트 나온 거 하나 얘기해야겠지. 우리 수요일 날 조선 얘기했으니까. 그럼 오늘 무슨 얘기? 일본. 이 매국노. 오늘은 고려 이야기하자. 고려 이야기. 고려? 고려 아연. 회사 이름이 고려아연이야. 지금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다 도망갔잖아. 안전자산 하면 뭐야? 금. 금이지. 어? 금이 올라가면 또 따라서 올라가는 게 있어. 응. 오! 야, 정답. 야. 야, 금. 은.
그리고 그 외 또 나머지 것들도 막 비철들도 막 올라가. 왜냐면 안전자산. 그러니까 지금 돈이 있잖아. 돈을 이빠이 막 푸는데 아 이빠이 투두두두두두 영어지 이빠이 돈을 이렇게 막 푸는데 가득 푸는데 돈을 막 가득만 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실물 경제가 막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거야 지금. 그 금리는 낮고 지금 주가는 높고 아 이거 얘기하면 또 길지. 지금 하여간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불안해. 주식을 사기에는 주식이 좀 비싸. 그리고 뭐 미래가 불투명해. 그럼 사람들이 주식을 안 사거든. 그러니까 금, 은, 막 금 사는 거야. 금이 먼저 가면 이제 은이 항상 따라갔어. 은이 지금 막 이렇게 부릉부릉 하고 있어. 그다음 그 위에 이제 비철금속들도 막 따라가는데 이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뭐냐면은 광산에서 돌을 갖다가 이거를 재련을 하는 거야. 이거를. 그럼 거기서 뭐 나오잖아. 뭐 금속들이 나오잖아. 그걸 이제 파는 거야. 그러면 이 회사가 실적이 잘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많이 재련해야지. 어 그렇지. 많이 재련해야지. 그리고 재련 수수료는 비싸야지. 재련 수수료는 자기는 재련 수수료 수수료 베이스로 먹는 게 많거든. 비싸야지. 어? 그리고 아연 하고 연 가격은 높아야지. 그리고 하다 보면 부산물로 은 같은 게 또 좀 나와. 그러면 은 같은 거 가격도 높아야지. 그리고 재련했을 때 떨어지는 그것도 많아야지. 그 무슨 유리라 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막 톤으로 막 재련했을 때 거기서 얼마나 그 비철금속을 뽑아내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 이것도 회사마다 달라. 근데 고려아연이 정말 이 회사는 뛰어나. 노무관리 뛰어나. 그리고 판관비 관리 뛰어나. 회사가 회사 어두침침해. 왜 어두침침하겠어? 불 다 꺼. 아껴야 돼. 아껴야 돼. 그걸 잘해. 그럼 호주 같은 데서 여기 막 가가지고 하잖아. 그 해외 같은 데서 돈 세는 거 많거든. 근데 이 회사는 그런 거 통제 잘해. 회사가 좋아. 그래서 이 매크로가 딱 좋으면 주가가 이제 오르고 매크로가 안 좋으면 주가가 떨어져. 그리고 막 수수료 협상에서도 이제 좀 막 밀리고 하면은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제 경쟁 회사들이 이제 중국 회사가 이제 경쟁 회사가 있어. 중국 회사들이. 근데 중국 애들은 막 보조금 막 뿌려가면서 막 한단 말이야. 재련 사업을. 근데도 보조금 안 받는 고려아연이 더 잘 나가는 거야. 회사 얼마나 좋은지 알겠지. 진짜 좋은 회사다. 아 이름 사라는 얘기 같잖아. 아 사라는 얘기는 아니야 이거. 사라는 오늘 레포트 나왔어. 레포트 나왔는데 레포트 나온 것 중에서 차트 죽어 있고 또 급등도 얘기하면 그렇잖아. 차트 죽어 있고 그냥 매크로가 좋다. 이 형이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보자. 좀 전에 내가 한 얘기했던 그냥 그 얘기했어. 똑같아. 아, 나 이거 제목만 봤거든? 내가 얘기를 하고 이걸 본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그랬다. 진짜야 이거. 되게 알지 지금. 이거 켜가지고 그래 고려는 해야겠다. 내가 이거 보고 있었거든? 내가 한 얘기 지금 똑같은 얘기 하려 했어. 진짜 다니고 다시 한번 보자. 똑같아. 똑같아. 지금 밸류에이션 낮고 매크로 좋다. 이 얘기야. 아니, 형들이 알아서 또 좀 또 찾아봐. 그리고 댓글에 뭐 내가 모르는 악재 같은 거 있으면 좀 달아주고. 아 저번에 어떤 얘기 그 얘기했더라. LNG 스크러버, 저유항류, 뭐 LNG에 대해서. 근데 내가 얘기한 게 좀 오해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LNG로 개조한다는 뜻이 아니야. LNG 추진선으로 신규 발주 얘기하는 거야. LNG 추진선은 신규 발주. 개조는 상업성이 별로 없어. 비용이 너무 크고 원래 그 배 했던 그게 있잖아. 계획했던 그거에 안 맞아. 그 부피도 안 달아서. 그래서 신규 발주를 LNG 추진선으로 한다는 거야. LNG 추진선하고 LNG선하고 또 다른 거야. LNG선은 그거야. LNG 뒤에 실는 걸 LNG선이라 그래. LNG 추진선은 LNG로 추진하는 거야. LNG 추진선으로. 이해돼? 이해되지? 그 얘기, 그 사람들이. 아니, 근데 어쨌든 그 분야에 또 전문가신 것 같은데 좋은 댓글 감사해요. 왜냐면 나는 이해했어도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댓글 보면서 또 할 수 있다. 우리 이거 보면 라이브 하면은 엄청 편해. 사람들이 주식 이거. 내가 온갖 전국 전업 투자자들 주식쟁이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 오늘 뭐 또 장점 뭐 변동 없나? 야 정다운 봐봐. 이거 오늘 샘표랑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거 또 무슨 저건데 이거 테마인데? 이거 바닥이 이제 2,000원인데 지금 거의 3,000원까지 갔어 정다운은. 아 쭉쭉 올라오잖아. 아 우리 정다운 이거 개꼭 따고서 이날 팔았잖아. 완전 4,460원대 이때 팔았잖아. 그 방송 보면 있어. 그날 방송 한번 찾아봐. 그날. 또 겁나 빠졌을 때 다시 또 샀잖아. 다시 물렸다가 다시 또 본전 났어.
정답은 이거 완전 이거 뭐 너무 고맙다 이거. 아 자기 전체적으로 괜찮아. 바닥에서 그 버틴 보람이 있어. 근데 바닥에서 그날 폭락하는 때 깠던 형들 봐봐. 내가 얘기했지 그 형들 깐 형들 지금 못 들어온다니까. 그때 깐 다음 바닥에서 손질 친 다음에 지금 들어와. 지금 또 들어오잖아. 그 형들 들어오잖아. 그럼 내일 또 빠져. 그러니까 주식에서 다 돈을 잃는 게 이것 때문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지금은 오히려 좀 줄여야지, 지금은. 근데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한다니까. 아, 요새는 방송하기 좀 마음이 편해. 안 해도, 왜냐면 내가 막 꼬라박고 그럴 때는, 아, 난 너무 사람 좀 착한 것 같아. 그때 뭐 화학하고 할 때는 방송 꼭 해야 될 것 같더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 형들 이거 손절 안 치게 이거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오지랖이 좀 있더라고.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올라왔잖아. 그럼 지금은 차라리 손절을 쳐도 지금 쳐야 되거든. 좀 올라왔을 때. 이제 빵! 했을 때, 이렇게 빵! 한 다음에 올라왔을 때 있잖아. 그때 정리하고 떠나도 지금 정리하는 게 떠나는 게 맞아. 이제는 방송 안 하는 걸로. 다시 폭락하면 다시. 서킷 브레이커 오면 그때 다시 하는 걸로 할까? 막 최근에 상한가 몇 종목 나왔잖아. 그때 손절 쳐면 그 상한가 못 먹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 그날 암락품 손절 친 형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다. 그 방송 보면서 눈물. 버텼더니 오잖아. 주식은 뭐다? 근성. 근성이야. 주식은 근성이야. 주식은 약간의 지능. 약간의 분석 능력. 나도 잘 몰라. 내가 무슨 분석을 해. 그냥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다. 이러면서 그냥 대충 찍는 거야. 근성으로 버텨야 된다. 주식은 근성이야. 특히 직장인들은 근성이야, 근성. 엉뚱한 거 고르지 말고 괜찮은 거 고른다. 근성으로 버티다 보면 뭐다? 상한가. 언젠간 닭살 돋겠지? 상한가. 닭살 참.